그냥 그게 똑같아요. 네. 신체 검사하는 것처럼 다각도에서 검사를 해요. 뭐 질문에 답도 하고 방 안에 한 시간 동안 혼자 있으라 그런 다음에 그거를 카메라로 아, 그래요? 카메라로 얘가 한 시간 동안 뭘 하고 있나 지켜보기도 하고 그림을 보여주고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? 예, 뭐 이런 거 맞아요, 맞아요. 근데 저는 이런 정신과 상담을 받고 싶은데 어쨌든 그 의사분들 물론 의료인이지만 사람이잖아요. 그래서 내 얘기를 아 정말 하고 싶지 않지만 내 정신 건강을 위해서 할 때 이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런 것도 저는 생각을 있겠지. 하게 되거든요. 그러니까 안 좋은 얘기보다 좋은 얘기 좀 더 해야지 뭐 이렇게 될 것 같고 그러면 안 되죠. 속에 있는 모든 걸 다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한 거는 상담이 아니라 검진이었어요. 그 박사님한테 제가 제 얘기를 할 필요가 없었어요. 아. 그냥 모든 걸 데이터에 맞게 질문에 답을 그래서 그 질문에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. 예를 들어 뭐 나는 중요한 사람이다, 나는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상처받는 것을 가끔 즐긴다. 뭐 이런 질문들이 한 몇백 개가 있어요. 그러면은 나는 연예인이고 나도 좀 좋은 사람이고 싶으니까 솔직히 그렇게 생각 안 해도 예스 뭐 이렇게 하잖아요. 근데 다 알죠. 다 알아요. 그럼요. 이 사람이 역으로 쓴 거 다 알아요. 그 역으로 쓴 거 자체도 분석이 되는 거예요. 그럼 그럼 저는 그 심리까지도. 야 그거 굉장히 재밌네요. 뭐 질문 좀 말씀해 주세요. 차마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을 정도로 나쁜 생각을 할 때가 가끔 있다. 자, 우리 한 번씩 우리 이 자리에서 있다 없다만 한번 해보자고요. 있죠. 예. 있어요, 없어요? 저 있어요. 있고. 산다라. 있어요. 저도 있어요. 있어요. 당연히 있죠. 다 있죠. 다 있어요. 나도 있죠. 있죠. 근데 이게 있는데 정말로 막상 이거 오픈해보면 진짜 나쁜 놈이 있고 본투비 나쁜 그런 게 있는 개인차가 있는 건데 성에 관한 꿈을 많이 꾼다 이런 것도 있어요. 이준 씨는 100% 야 네가 1등이다 야 이게 그러면 이런 꿈은 현실에서 못하니까 꿈으로라도 하는 건가요? 아니면 모르겠어요. 그쪽에서 분석 방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또 차원이 달라요. 틀려요. 우리가 분석하는 거랑 차원이 틀려요. 근데 이준 씨를 빗대어 보면 저도 꿈 얘기를 많이 물어보거든요. 근데 현실에서 생각하는 거 혹은 하지 못하는 것들 있잖아요. 그게 많이 반영이 그래요. 되긴 한데요. 근데 전혀 그런 마음이 없는데 생뚱맞게 나타나서 그럴 때도 그런 있죠. 적도 있어요. 그래서 어렸을 때 저는 진짜 그 여자분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는데 있어요. 그리고 제 스타일도 아니고 근데 꿈에 그 사람과 사랑을 하는 거예요. 연예인이었어요. 되게 기분도 나쁘고 깜짝 놀랐어요. 아니야, 아니야. 가수였어요, 가수. 가수 이소라? 얘 이상해, 진짜 많이 해. 야, 얘가 있잖아, 진짜 밑도 끝도 없는 애야. 그러니까, 진짜 병원은 가야 돼. 그게 안 돼. 얘 말이 되냐고, 이게. 가수 이소라 뭐야? 거기서 왜 가수 이소라 나와요? 머릿속 막 상상하는 거 있잖아. 그 이상을 얘기해. 아, 제가 또 소라 언니랑 친하니까. 아니, 가수 이소라는 괜찮았다니까. 가수 이소라랑 친한 거 아니야? 그러니까. 그만하세요! 가수 이소라랑은 안 맞을 것 같아요. 뭐 또 다른 질문 없어요? 질문? 수줍음 타는 것을 나타내지 않으려고 자주 애써야 한다. 가끔 남에 대한 험담이나 잡담을 한다. 그건 다 하는 건데. 가끔이 아니라 김구라 씨는 매일 뭐. 안 하면 서운할 정도로. 난 걸리는 게 많네. 이런 질문이 한 몇백 개가 있어요. 네. 그리고 제가 좀 그런 게 있었어요. 뭐 방송국 사장님이라든지 뭐 광고주라든지 이렇게 저보다 어쨌든 뭐 이렇게 높다고 생각하는 신분이 높다거나 저를 좌지우지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한테는 되게 반발심이 굉장히 셌어요. 이유 없이. 그래서 제가 맞아. 사장님이 뭐 방송국에 와서 인사하라 그러면 내려와서 인사하시라 그래. 아하. 막 이렇게. 신인 때부터요? 그러니까 아니 그걸 입 밖으로 내진 못하지만. 그렇지. 신인 때 어떻게 그래요? 그렇죠. 그러니까 인사하러 가면서도 내가 도대체 속으로. 그건 사이코죠. 신인 때. 그러니까. 인사하러 가면서도 내가 왜 여기 와서 인사를 해야 되지? 같이 일하는 파트너 아닌가? 광고주 분들이 광고 찍을 때 이렇게 앉아 계시잖아요 대부분. 모니터 쪽에 그런 거 야 치마 좀 더 짧게 입히라 그래. 막 이러면 짧게 입고 싶어도. 싫다고. 내가 왜 당신 말을 들어야 되냐고. 이런 식으로 좀 어떻게 보면 진짜 싸가지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 반발심이 강했어요. 근데 저는 그 이유를 몰랐거든요. 근데 그 테스트 그게 딱 나오는 거예요. 아, 그래요? 이효리 씨, 좀 윗분들에게 좀 고분고분하지 못하죠? 좀 반발심이 있죠?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. 야, 거기가 점쟁이네. 맞아. 그거 하러 가면은 다 모든 분 반응이 약간 그런 식이에요. 전보듯이 어머, 어떻게 하셨어요? 이러면서. 그렇다고 어떻게 아셨냐고 했더니 다 나온대요. 그게 이유가 어렸을 때 아빠한테 너무
엄격한 아빠 밑에서 제가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제가 하고 싶은